마술사님. 그 오늘 스케줄 뭔가? 이제 오후 공연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 너 페이 얼마 받았어? 10만원이요. 10만원? 네. 아이씨, 10만원 갖고 어떻게 해? 저희 위치면 그게 딱이죠. 5만원이어도 진행해. 3열이 네. 이렇게 폴딩도 되고, 여기 실내에 다 이렇게 리무진 시트 작업해놓고, 하이 리무진인 것 같아, 이 차 오늘. 어? 근데 이거 소문에 의하면, 연예인이 타던 차라고. 그럼 안 돼. 아무튼 그쪽 관계자분이 탔던 거야. 당연히 지금 요런 차량들은 연예인이 지금도 많이 타잖아. 근데 신형 모델 많이 타니까 오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오늘은 하이 리무진 시트 개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행할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카니발 중에서도 하이 리무진 준비했고요. 또한 오늘 등급 자체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연식키로스도 정말 좋아하겠어. 가격까지도 정말 좀 저렴하게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만 해도 이런 카니발의 리무진 시트 개조는 연예인들 혹시 고위층의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만 탄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 지금은 그냥 일반 가족분들도 2열에 사실 이 차가 아닌 것 같아. 진짜 뭐 퍼스트 클래스처럼 시트 작업 해놓고 만약에 막 뭐지 TV 달아놓고 요즘 진짜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일반인 분들도 어느 순간 이 하이 리무진의 리무진 작업들을 많이들 애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 또 주목해보시면 가격하고 정말 좋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2018년 4월 등록이고요. 69,000km입니다. 자, 누유 없고 사고 이력에는 판금은 적용되어 있는데요. 양휀다 이렇게 판금 도어 하나 판금 들어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올류 카니발이에요. 그리고 하이 리무진 디젤 9인승의 프레스티지 하이루프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옵션 정말 좋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오늘은 좀 할인까지 들어왔습니다. 2,450만원에 올류 카니발 하이 리무진 좀 더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형, 응? 이게 판금이 짜라락 찍혔잖아요. 상품화 전에 이 차를 봤었거든요. 그냥 생활 기스 같은 거였는데 그게 다 판금인 거예요? 이제 그 도막 측정을 해가지고 그 기준이 이제 예를 들어서 미세한 것들은 성능 기록부에 안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좀 수치가 높으면 이제 판금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벌써 이제 정정이 됐더라고. 이 디휀다 판금은 무사고다.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 차는 그냥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연식 키로수 정말 좋은 올류 카니발이고 또한 하이 리무진입니다. 과거에 진짜 좀 부자들만 탈 수 있었던 그런 모델인데요. 헤드램프 안개 등 전방 세서 다 세팅이 되어 있고 외관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인기 좋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자, 크롬 휠 앞쪽 타이어는요. 잔여량은 약 50% 정도 이상 남아 있고요. 자, 실내를 들어오게 되면 요때 당시에 진짜 이거 작업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 작업하는 운영하는 친한 형님들도 있는데 이게 가격이 작업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이 그때 저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요 풀 작업하면은 진짜 좀 비쌌거든요. 500만 원 이상 다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것도 뭐 여기 뭐 시트만 할 건지 도어 트림까지 할 건지 요 안으로 보게 되면 위쪽 천장까지 다 작업할 건지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다른데 요 위쪽까지 싹 다 작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돈은 진짜 많이 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감이 이게 보통 좀 싼 데서 하면 이게 다 삐죽삐죽한데 그치. 마감이 진짜 깔끔한 것 같아요. 마감도 굉장히 좋고 가죽 재질도 고급스러운 걸로 한 것 같고 또 색깔도 마음에 들어. 지금 요즘 인기 좋은 요거 5시리즈 많이 들어가는 카라멜 베이지 같은 느낌이고 이제 뭐 양통풍의 옵션 되게 좋은데 후측방 다 들어가고 220볼트 있고 내비효과 뭐 하이패스 기능 다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옵션 너무 좋고 무엇보다도 2열 2열 시트 그지? 2열이랑 3열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 그래서 요 차량들은 이제 뭐 연예인 이제 관련된 분이 운영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가치가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지금 뭐 카니발이 2천만 원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하이 리무진에 어때? 이렇게 시트 작업되어 있는 거 사면 너무 좋잖아. 그래서
3년의 커튼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진짜 확실히 천장이 높기 때문에 이 실내에서 많은 거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확실히 연예인이 타서 그런가 저짝에도 이제 그거 뭐냐 프라이빗 커튼 있고 여기 2열에도 프라이빗 커튼 있네요. 그러니까 엄청 프라이빗한 사람이었나? 오토 슬라이드. 그렇지. 뭐 오토 슬라이드는 기본이고.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뒤쪽에 이제 휠타이어도 잔여량 좋아요. 50% 이상, 50% 이상 이렇게 남아 있고요. 사실 이제 카니발을 가지고 뭐 외관 디자인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크게 바랄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옵션 이런 것들. 예. 근데 이제 카니발이 전동이 들어갔다. 확실히 어때? 너무 좋지. 그리고 나는 요 3열 있잖아. 3열에 이거 이제 목 쿠션도 되게 마음에 들고 요거 좀 이게 확 제껴지거든. 그래서 차박하고 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활용도는 진짜 가성비 중에 끝판왕인 것 같아. 카니발이, 그지? 근데 저도 얼라 때 아빠가 이런 거 끄셨으면은 아빠 용돈 많이 챙겨드렸어요. 지금도. 차 너무 좋은데? 그 아버지랑 이제 이거 차 타고, 그지? 어디 놀이동원도 가고, 이제 캠핑도 가고, 그치? 저희는 다마스 2열을 뽑아서 그 트렁크 부분을 개조를 해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럼 가슴 아픈 이야기 아버지가 보시면. 아니, 근데 뭐 이제 지금부터 또, 그지? 맞죠, 맞죠. 지금부터 많이 다니면 되니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 차량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는 좀 되게 어려운 게, 비슷한 차 찾아줄 수 있어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못 찾아드죠. 이것도 요 가격대에서 보시면요, 거의 요 튜닝 값도 안 받은 거고 시세보다 또 10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2,450만 원.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마감 보여주시면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윈도우 버튼 전동 접이 부분 올라가져 있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입니다. 전동 시트고 220V VDC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핸들에는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 그리고 지금 크루즈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주행거리 약 69,000km 유지 중에 있습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마감재도 진짜 고급스럽네요. 가죽도 너무 고급스럽고, 이런 것도 위쪽에 뭐지? 대박. 와, 이게 순정인가 모르겠네. 아니야, 이거 작업한 것 같아. 이거 봐, 이것도 다 가죽 다 작업해놨잖아, 그치? 자, 아무튼 하이패스 ECM 룸밀러 내비게이션 정품이죠. 네, 이제 후방 카메라 올라가져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공조기 에어컨 버튼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뭐 2열 이렇게 공조기 이렇게 세팅 다 가능하고요. USB 단자 있고 양통풍, 운전석 조석 다 양통풍이죠. 열선 핸들 에코 버튼, 전방 센서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차 키는 두 개 다 있습니다. 저기 두 개 있고, 수납 공간이. 와, 실화야? 너무 넓다. 진짜. 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하이리무진 준비했습니다. 거의 뭐, 집과 같은 차죠. 그래서 다목적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이리무진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기아의 하이리무진 준비했습니다. 금액은 2,450만 원이고 전액값이 탁송거래 환영합니다. 저희는 성능 정비사가 채용되어 있고요. 앞으로 또 진단기로 많은 것들, 이제 여러분들의 불안 요소를 또 이렇게 해치시켜 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